근데 MBTI 성격 안 돼? 테스트 해보자고? 그 어디서 안 돼? 그 사이트 어딘데?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잃어버리는 주변을 무시한다고? 그런 생각을 왜 ᄉᄇ발 지가 방송하면 한 명 본 새끼가 아니다.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렇다. 야,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, 난 내 생각 넣는데 너희가 물음표 넣으면 안 돼. 내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랑 달라. 감스랑 달라.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냐고? 그 생각을 해본 적 있으니까 나도? 약간 아니다.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다. 그건 아니야. 다른 사람들에게 장실 정당화? 이게 정확히 뭔 말이야 이게? 아, 설득. 저격이 너무 많고. 나 이거 맨날 그러잖아.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. 이게 아닌데요?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. 아니죠, 아니죠.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. 거의 관종새끼라서. 사람들 때 화난 일이 거의 없다고? 아니요, 아니요. 존나 화나요, 씨. 이메일 재빨리 회신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말 실수했는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이제 내가 근데 여자한테만 그래. 그럼 어떡하냐, 얘들아, 이거는? 이거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만. 나머지는 답장 얻은 말도 상관없는데. 왜냐면 답장 못 할 수도 있어. 연락 안 하는 것도 연락 뭐 다 이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.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. 뭐 이게 불편하고 저게 아니다 이거라 꺼라 뭐라 접어라.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. 그쵸 그쵸. 아 존나 싫어하죠 진짜. 종종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. 이걸 왜 생각해?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한다고. 그쵸. 잔다르크네.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하며 자신의 관계한 일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성실. 남을 지배하거나. 그럼 나가 이 새끼야. 맞는 말 하지 마. 해폭하지 마. 해폭하면 강퇴야 내 방은. 여기는 감한이야.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. 가계부를 소설로 쓴다네? 개발해야 할 점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고. 왜 정지야 왜? 와 그래? 맛있게 끝나네. 아 나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씨발. 아 이제 썸 시작이라고 씨발. 오오 너무 맞는 말 해버리네. 마지막 이분 100% 오지게 때리는 진짜. 보라 맨날 한다 해놓고 실행이 잘 안 하잖아. 감정 조절 미숙한 것도 맞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가면 이것도 맞고 일을 잘 벌이나 마무리가 서툴다. 감정 기복이 심하다. 맞네. 다른 테스트. 야 전신년. 야 전신년년 해볼까. 전신년년. 실제 나이는 31이죠 31.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낸다. 예. 색즉시공 뜻이 뭔지 안 좋아하냐. 아니요? 영화 이름 아니에요? 좌절을 많이 겪었다고? 네네네. 여행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다. 예예. 오랫동안 책을 안 읽었다. 예. 자주 놀림 받는다. 예. 저 존나 뭐라고 시청자들이 진짜. 감정이 부파쳐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다.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31살이다 이 개X야. 아니 하지마. 또 안 하지마. 아니 하지마. 전신년년 테스트 좀 재밌네. 이거 계속 가볼까? 대인 기피치.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혼자 시간 편하다. 예. 대화에 잘 끼어들지 못한다고. 어우씨. 그치 그치. 이상하게 말을 먼저 거는 게 쉽다. 아니 아니 힘들지 나는 솔직히. 모르는 사람 있는 곳에 가면 예민해진다. 너희가 봤을 때 어때? 삼자가 봤을 때 예민해져? 맨 핸드폰 하잖아. 아 그래 예민해지네요. 이성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, 힘들죠 힘들죠. 연락하는 친구가 3명 이하다. 지랄하지 마, 개X야! 맞잖아, 근데. 개소리야! 친구를 본 게 한 달 전이다. 예. 와. 뚜껑물이. 와. 와. 만점이네. 나 40점. 와. 족됐다, 씨. 뚜껑물이네. 아, 근데 사이코 테스트 이거는 진짜 족될 것 같은데? 사이코 패스트? 오케이. 사이코 패스트. 롤러코스터 타는 게 좋냐고? 아니요, 아니요. 무서워 뒤질 것 같아요.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. 야 공마나 지금 74kg거든? 공마 까부기 하나 시켜라. 진짜 이거 먹고 내일 운동 개조진다 진짜. 먹고 나서 야 과자 없냐? 간단하게 벌집 피자랑 조촌유가 밀치 하나만 먹자. 간단하게 먹자 간단하게. 어차피 내일 운동하면 돼. 지금 무슨 방송 뭐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나? 그치 거의. 목표는 장황하다 실행력이 낮다. 오오 맞고요.
28점이네 28점.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니네요. 공만이 90점이라고? 와 씨. 아 뭘 90점이야. 그 새끼야. 왜 마이크 불었어 마이크 불어. 오 씨. 저 야 니가 이 새끼야. 목소 아 마이크 불어 일하고 있어 마이크 불었어 마이크. 반응 속도 어떻게 자 해보자. 초록색이 오케이. 아. 야, 다시 해볼까? 아, 나 진짜 존나 프론즈네. 다시 해봐. 존나 빠르다 지금. 오. 잘하는데? 아니 죄송한데 어떤 게임을 해도 유리하긴 개 조신아. 네가 해봐 네가. 아, 나 거의 뭐 다 해야지. 와 상위 3포. 아 이 정도. 손가락 스포츠 트레이너. 이 정도 이 정도. 와 나르시시즘이 뭔데? 느끼는 거 아니야? ADHD. 이게 뭐야? 그 산만한 거 그걸 걸? 정밀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. 항상 그래요. 실수를 많이 한다. 항상 그래요. 다른 사람 귀를 듣지 않는다. 항상 그래요. 지적으로 우수해 보인다. 제가요? 아니요? ADHD 맞네. 의심된다는데? 의심되네. 방 한번 갔다 오자. 연애 세포 생존. 야 이거부터 가자 얘들아. 나 연애 세포 있나가. 네. TV가 나오는데 중간 광고 나올 때 당신은 다른 채널 돌려. 외모 자신감 그쵸. 추리닝이다 그쵸. 부럽다기보다 짜증이 난다 그쵸. 혼술이 편하다 그쵸 씨. 마지막으로 심쿵한 건 공포 영화 볼 때였다고? 맞네. 그 씨X야. 그니까 이 설레임이 그쵸 X야. 예. 당신의 결혼 상대. 오케이 아주 좋았어. 제발 결혼식이요? 저는 뭐 독특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. 왜냐면 결혼식도 한 번 하는 거니까 짧게 하고 싶지도 않아. 그렇다고 막 진짜 뭐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신랑 포크레인 타고 입장 딴딴 막 이렇게 이게 독특 아니야? 평범이라고? 아 맞네. 가족들이 당신의 결혼 반대예요?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. 그럼 일단 결혼은 해야 돼. 내가 어쩔 수 없어. 왜냐 엄마가 어떻게든 설득시키면 되니까. 평소에 당신은 피곤해하는 편인가? 이건 뭔 말이야? 이건 뭔 말이야 갑자기? 나한테 질문하고 지랄이야. 족보근에 주말 오후 뭘 하겠습니까? 라면 처먹게요. 아이요? 3명. 아 벌레 컷! 그 생물체가 있냐고? 그냥 생각나는 걸로 할게요. 도롱뇽. 비행사고로 실종된 사람들 유일하게 살아온 사람이 당신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? 난 이거부터 할 것 같은데. 뭘 짰어 미끼야. 도롱뇽 분위기를 가진 배우자요? 예? 결혼 첫날 밤 당신의 느낌은 고이 야이 끼야 이발. 아니 근데 만약에 결혼 첫날 밤을 보낸 당신의 느낌 짰으라 적었으면. 내가 올해 가기 전에 하게 될 일. 오케이. 휴대폰 T자리요? 오우씨. 지구가 멸망한 날 회사에서 강화지와 커플 댄스 추네. 아 오케이 초능력 제발 김인직 원해 가자. 가자. 오 존나 사기인데? 24시간 방송하고 행사 다 다니고 진짜 존나 놀러 다니고 1분 딱 잔 다음에 자 오늘 방송 또 다시 연호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왜냐면 1분 자면은 최대 휴식이 되기 때문에. 야 거의 나 시속 100km로 가버린데 진짜로. 나 거의 타조 스타일이야 애들 미안하다 지금. 너무 급하게 한다 지금. 뭘 인진 만수 타조야 이 야 지랄하고 있네 씨. 닥쳐 이 X야. 결정권이 있다면 네? 자 이건 이제 캠 좀 끄고 여러분 캠 좀 끄고 제가 알아서 또 오버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니 뭘 다 줘야 또 존나 열받네. 나는 이렇게 생각해. 이거 재밌어하는 거 느끼잖아? 그러면 솔로야 내가 봤을 때 얘들아 맞지? 연인이 있는 사람도 이거 잘 안 할까? 물론 할 수도 있어 같이.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재밌어 하잖아? 그러면 그 사람 솔로야 내가 봤을 때. 솔직히 나도 좀 재밌어 하잖아 솔직히. 어?